하진입니다. 오늘은 청정바다 수도 만도에 왔습니다. 지금 햇빛이 너무 세서 차 옆 그늘에 숨어 있어요. 제 차가 선팅이 안 돼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잠깐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이거 있는 거예요. 뻘개졌어. 저번 주에도 덥더니 오늘은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 혼자 왔습니다. 6월 말까지는 강이랑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너무 더워요. 강이 못 듣고 다녀 이 날씨에는. 제가 완도는 처음 와보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장보고 대교였나? 대교 밑으로 보이는 바다색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바다색이 완전 청량한 파랑색이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뻤어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캠핑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제가 이 캠핑장이 그냥 논밭뷰 캠핑장인 줄 알고 왔는데 제 사이트에서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는지 모르고 왔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 사장님이 제 사이트에서 보이는 풍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거든요. 저기 보이는 곳이 명사십리 해수욕장이래요. 저쪽에 보이는 타워는 완도타워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대교가 장보고 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어떻게 세울지 약간 고민이거든요. 타프에 앉았을 때랑 트렁크를 열었을 때 바다랑 논밭 뷰가 같이 보이게 자리를 잡고 싶어서 지금 차를 어떻게 대야 될까? 대각선으로 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가 이 산 뒤에서 떠서 장보고 다리 쪽으로 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산이고 저쪽이 장보고 다리인데 제가 차를 이렇게 놔두고 어닝을 이렇게 쳐도 햇빛이 안 가려질 것 같거든요. 그쵸? 어닝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해는 여기 앞에서 떠. 그럼 해는 직방. 어닝을 이렇게 쳤는데 그래서 결론은 어닝을 치기 귀찮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곧 해가 질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특이하게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안 더워요. 그래서 차 안에서 간식 좀 까먹다가 해가 지면 밖에 나와서 저녁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배전함에 이런 구멍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이 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넣고 문을 닫을 수가 있는데 없는 곳들은 약간 이렇게 열린 채로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열린 채로 살 때 비가 와. 여기가 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괜찮은 건가? 그냥 궁금해가지고. 저번 캠핑장도 진짜 좋았는데 오늘 여기도 너무 좋다. 진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진보다 실제 와보니까 훨씬 더 멋있어. 저기 대교가 밤에 불빛도 보이고 밤 9시 반쯤? 그때 제주도에서 오는 유람선이 여기 해수욕장 쪽에서 뽈뽈뽈뽈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걸 오늘 꼭 찍고야 말겠어. 오늘은 차가 꽤나 깨끗하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짐들은 싹 다 앞자리에 넣어놨어요. 바람에 날리고 난리야. 제가 오늘 타프를 안 쳤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아 근데 너무 시원해요. 와. 아까 더워서 매점에서 포카리 스웨트 하나 사왔어요. 제가 강아지 동반되는 캠핑장을 맨날 가다 보니까 약간 뷰는 거의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동반이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뷰가 좋다 하는 캠핑장들은 많이 못 가봤는데 저번 장흥 우니메이카도 그러고 오늘 캠프그룹도 그러고 뷰가 너무너무 좋아요. 약간 행복합니다. 집에 있을 강이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강이는 집에서 에어컨 쐬면서 껌도 먹고 편안하게 계신답니다. 지금 더워가지고 초코가 녹아서 짱 맛있어요.
강희가 가끔 바람 불 때 바람 냄새 맡으면서 킁킁대거든요. 왜 그러는지 알겠어. 지금 내가 그러고 있어. 파노라마 뷰 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아.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여기를 오늘 급하게 예약하느라 몰랐는데 여기가 개별 화장실이더라고요. 사장님이 말씀해주셔가지고 알았어요. 오늘 개별 화장실이 있으니까 개별 화장실에 짐을 갖다 놓으려고 하거든요. 개별 화장실이란 말 듣고 아 오늘 머리 한번 감아볼까 생각했는데 제가 수건을 안 가지고 왔어요. 아 오늘은 진짜 다 챙긴 것 같다 하고 왔는데 수건을 안 가지고 왔네. 그래서 매점에서 일회용 수건 사왔거든요. 여기에는 샴푸, 머리띠, 머리끈, 클렌징 폼 정도 들어있고요. 이거는 민티드 프리미엄 고체 치약이고 이거는 민티드 논 알콜 마우스 스프레이예요. 마우스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입에 뿌려서 뱉지 못하니까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티드 논 알콜 마우스 스프레이는 이름처럼 무알코올이고 화학유해 성분을 제거해서 자극적이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체 치약도 그렇고 스프레이도 그렇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여행이나 캠핑 다니실 때 방에 쏙 넣어가지고 다니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캠핑장에서 구독자님들을 간간이 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와가지고 구독자님 계시면 이거를 주머니에 싹 넣고 다니다가 누가 말을 거실 것 같다 빼가지고 뿌린 다음 대화를 하는 거죠. 오늘 그런 그걸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도 제가 혼자 전세캠이에요. 아무도 없어. 이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서 매운맛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기분 좋은 상쾌함. 스프레이는 여기에 놔두고 치약 챙겨서 화장실에 짐 가져다 놓고 오겠습니다. 개별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촬영을 카메라 한 대로 하는데 노을 지는 게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카메라 세워놓고 촬영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노을이 빨리 지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해가 저 산 뒤로 넘어갔어. 오늘 만족도 대박. 그러면 이제 바카 세팅하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 너무 예쁜 것 같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트렁크 문을 밤늦게까지 열어놓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충망 먼저 설치해 놓으려고요. 저번에 잘 안 붙길래 4석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밤 되니까 벌레들이 역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방충망 향해놓길 잘했어요. 아까 사장님이 저 앞에 태교 밤 되면 야경이 진짜 이쁠 거라고 하셨거든요. 조명이 켜져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오늘은 오리 주물럭을 해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들기름 막국수랑 같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500g이라 막국수랑 같이 먹으면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오리 주물럭 지금 먹고 막국수는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할게요. 이거는 배떡 시켜 먹고 남은 쌈 가지고 왔어요. 부추는
씻을까? 씻겠습니다. 지금 얘가 과대불가능인가? 이런 모양 스토브는 냄비 올려놓으면 넘어질까봐 제가 잘 안 쓰는데 그리들은 거대 부분 때문에 이렇게 스토브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배가 너무 고파요. 사장님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제주도 가는 배가 지나간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놓치기 싫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안 지나간 것 같긴 해요. 9시 11분이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유심히 한번 봐야겠어요. 지나가는지. 뭔가 그거를 꼭 찍고 싶어 오늘. 맛있겠다. 방금 알람이 울려서 강의 약시간인가 했는데 9시 반에 제주도 배가 지나간다고 해서 9시 20분에 알람을 아까 맞춰놨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지나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씻고 야말겠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설레고요. 짠. 배는 안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휴일인가? 여기가 멀지만 않았으면 진짜 자주 왔을 것 같은데. 오늘 사이다가 아니라 펩시를 가지고 왔어요. 와, 다 먹었어요. 밥을 볶아 먹으려고 김이랑 햇반을 가지고 왔는데 저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배불러요. 솔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위는 한정적이니까 여러 개를 못 먹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기 보세요, 지금. 제가 배를 발견해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대박. 사장님이 말씀하신 배가 저거 같아요. 지금 10시 1분인데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나타나나 봐요. 귀여워. 애벌레 같이 기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를 가고 있는 배인가? 오는 배인가? 근데 진짜 개별 화장실이 정말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거의 평일만 다녀가지고 화장실을 거의 혼자 쓰긴 하는데 주말이나 좀 사람 많은 데 가면 개별 화장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민티드 고체 치약으로 약취를 한번 해볼 건데요. 틴케이스를 열어서 위생적으로 하나씩 빼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빼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고체 치약이라 기내 반입이 된다고 합니다. 액체 치약은 비행기 반입이 안 되나요? 안 타봐서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휴대하기 편한 장점뿐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쓰는 액체 치약은 액체화 과정에서 유효 성분이 물이랑 섞이면서 희석이 되는데 고체 치약은 액체화 과정이 필요 없어서 유효 성분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고체 치약 부분 1등이고 총 1억 원정 이상 팔렸다고 하거든요. 나도 1억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민티드 고체 치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구강건조증이랑 백태를 유발하는 화학성분이 없다고 하거든요. 구취 제거율이 98.9%.
42.6%고 100태가 42.8% 감소되었다는 걸 임상시험으로 검증받았다고 하는 치약입니다. 이 고체 치약을 30%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따로 만들어주셨거든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를 적어둘게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시길 바랄게요. 따라란. 입에 넣고 잘게 좀 부셔준 다음 칫솔질을 하면 끝이에요. 아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아, 진짜 상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불멍을 하려고 아까 장작을 샀었는데 약간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서 그냥 저 장작은 다음 캠핑 때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에 쌓아놓지 않겠어요. 다음 캠핑 때 무조건 저걸 다 태울게요. 저는 이제 편집을 좀 하다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편집하고 내일 업로드하고 또 출근해야 돼. 제가 아까 문을 살짝 열어놔서 그런지 벌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휴지로 한번 싹 다 잡았거든요? 근데 또 막 벌레들이 들어와 있어. 얘네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어디로 들어오는 거지? 뭐지? 그래도 모기는 없어서 그냥 잘게요. 아 근데 벌레가 너무 많은데? 제가 차에 따로 전기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릴선을 창문 살짝 열어서 차 안으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틈으로 애들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 말고는 틈이 없어. 릴선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야 근데 파도 소리가 진짜 잘 들려요. 영상에서 보면 바다가 꽤 멀리 있잖아요. 근데 파도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사심 해수욕장이 좀 유명한 해수욕장이라 내일 일찍 일어나게 되면 한번 놀러 가보려고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차 안에 벌레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서 가장 밝은 크레모아 조명 밖에 켜놓고 왔거든요. 아 진짜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 어디서 들어오는 걸까? 그럼 우선 아침에 봬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지금 9시가 좀 넘었는데 벌써부터 살짝 더워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막국수 가져온 거를 여기서 아침으로 안 먹고 명사십리 해수욕장 구경 간 김에 그쪽 식당에서 아침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캠핑카를 만든 이유로 버킷리스트가 하나 생겼어요. 나중에 이 캠핑카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는 거지.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 예행 연습이랄까? 그래서 정리하고 좀 일찍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벌레들 시체들이 엄청 많아요. 차 밖은 위험해. 너무 더워. 저는 차 안이 약간 찜질방처럼 더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밖에보다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고체 치약이 가글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침에는 간단히 가글만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쾌한 기분으로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장님이 커피 가져다 주고 가셨어요. 이거 마시면서 가야겠다. 여러분, 저는 이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짜고 오늘 너무 좋은 캠핑장에서 아주 즐겁게 캠핑을 하고 갑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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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생각을 했는데 서해가 아니라 남해였어요. 그래서 바다색이 제가 평소에 보던 서해 바다색이랑 달랐던 것 같아요. 약간 동해 바다가 그런 색인가요? 제가 동해 쪽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아, 여기도 캠핑장이구나. 바다색 미쳤어. 완도해양치유센터 근처가 식당이라 여기에 차를 데리고 있는데 직원분들 되는 곳인가? 그래서 그냥 명사십리해수욕장 주차장으로 가려고요. 그러면 좀 많이 멀어지긴 하거든요. 저는 국내에도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아서 전라남도랑 전라북도도 캠핑 다니면서 많이 다녔지 다른 지역은 거의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한 번씩 타 지역에 오면 약간 해외에 온 기분이에요. 나는 해외여행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타 지역만 와도 너무 신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하나도 없네. 블루플래그 해변 공식 마스코트래요. 너무 예쁘다. 제가 바다 구경을 좀 많이 해서 시간이 꽤나 지나버렸거든요. 아침밥은 안 먹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해야 돼.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가기 싫어 본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쉽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